여기 누가 이게 어른거리긴 하는데 아니지? 아니 비밀 그 캐릭명도 있어 비밀이에요 그치? 그 님이야? 됐어 이 여성분? 여성분이면 미남계 걸린 것 같고 아니 그렇지 남자라면 그 최면 걸린 것 같아 여성분이고 미인분이신데 이거는 70 말하겠지? 그지? 쳐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이제 이제 막 사람들 이제 PK하고 이제 탄다고 했지 이거 봐 기다려 이 정보 어때? 응? 해볼 만한가? 이 정보? 응? 아이, 이걸 타이라. 이 정보 정도라면은. 가능할지 이 정도 어때요? 센 제조야? 약한 제조야? 응? 어딨지? 여기 있어 디버프 그렇지 잘했어! 최면 걸린 제조네, 프렌드! 자, 점사! 화력 집중! 당했네, 저 최면 걸린 제조. 정면 승부! 정면 승부가 안 되겠어! 당했어. 아, 이거 안 되겠네. 데미지가 이게 꾸준히 들어오네 이렇게 응? 물약이 뭐 이거 다섯 개 남았는데 아껴야지 그래도 지금 황소도 레벨이 오르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게 내가 혼자 잡기도 어려워요 지금 형편이 아니 무슨 제조들이 이렇게 자꾸 장비에 투자를 해? 응? 이게 나루토네 가만있어 주변에 없고 이제 이게 문제인데 나루토 저 같이 좀 잡을 분이 없나 이렇게? 응?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거는 잡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네크로라 이게 데미지도 지금 이게 지금 소화몹이 좀 받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질 않아 그리고 딴 거 하고 있다가도 보는 순간에 내가 뭐 한두 방에 거의 당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충분한 화력으로 점사를 해야 돼 그지? 아, 가동되는 혈원들이 없나? 가만히 있어라. 요거는 내가 이거라도 쳐보자. 상황을 보고
잠수인가? 어, 잠수. 잠수지! 제대로 걸렸다, 나루토! 그렇지! 자, 됐어! 됐어! 조금만 더! 오오! 250! 233! 268! 그렇지! 그렇지, 209! 됐어! 130! 226! 오오! 조금만 더! 잡나? 잡을 것 같아! 아직 MP 충분하죠? 그렇지! 크리티컬! 이건 아니야! 아, 이거 정말 아깝네! 정말 아까워! 하필 이때 보나? 정말 아깝게 됐어! 아니, 뭐야 이거 지금? 누구세요? 아니, 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나 귀가 이상해졌어! 누가 날 놀리는 듯한 소리가 지금 들려요? 어? 디코톡이에요? 예, 형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쿵캉이에요. 아, 쿵캉이! 아, 말을 하지 깜짝 놀랐네, 내가! 내가 뭔가 잘못됐는 줄 알고. 아, 말을 해야지, 그럼.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지. 나를 비웃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아니, 이거 이상하다. 자볼까? 이거 카우 좀 풀고. 여기 누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소에서 또. 어? 아, 이제. 이건. 자자자. 프렌드. 정면 승부? 자, 크리티컬. 잡았어. 아니, 왜 그래? 나 이게 수치 높이려고 그러는 거지. 응? 점사. 아, 점사할 필요도 없지. 지금 혼자 잡은 건데. 나 이거. 할 것 같아. 카고도 못 풀고. 어, 왔어. 도망갈 준비. 아니지? 아, 떠네. 어, 형님 쳐요. 지금 내가 이제 칠 만한 형편이 아니야. 저렇게 움직이는 재주는. 딴 데 가라, 딴 데. 오나? 말이 날 향해 달려오는데? 어, 멈췄고. 자, 안 되겠어. 도망갈 준비. 도망. 응, 안 치나? 가만히 있어보지, 뭐. 가네. 아, 온다. 가네. 됐어. 응? 얼른 풀고. 가니? 또 와? 가만히, 잠깐. 치려고 오는 것도 같고. 자, 준비. 엘프 마을 도망갈 준비. 공격을 하라? 지시를 받았다? 어, 쟤 뭐야? 윤보 엘도? 어, 큰일이야! 다행이네. 연속 공격은 안 들어왔어. 어, 형님 튀어. 지금? 가만히 슬쩍 시트를 슬쩍 채우고. 스턴 걸리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구도자의 눈이 얼른 치고. 됐어. 응. 엘도가 뭐야 도대체? 응? 엘도? 그 고제주열 쪽 캐릭 같은데, 엘도면? 응? 약간 체면이 걸렸나봐, 이 떠는, 응? 걸렸어. 이거 심약한 제조네. 그지? 순수한 동심을 간직하고 있는 제조야, 보니까 지금 꺼봐. 그지? 이런 사람이 왜 제조가 됐어? 고제주열을 쳐야지.
MP가 없나? 저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됐어 됐어.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려? 몇 마리 잡으면 되겠네. 내가 못 이겨. 지금 저렇게 지금 움직이는 제주는. 더군다나 이게 레벨도 높고 치면 도망가야 될 상황이지. 지금 내 잡기가 어려워요. 응. 엘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엘더가 고 제주얼 쪽 그 캐릭 말하는 거 아니야? 응? 됐어 풀렸어. 응, 방황 단. 제주라고 그랬다고? 아, 제주는 제주잖아. 이동? 나는 파란 몹 잡아요. 파란 몹. 나쁜 놈들이 우리 형님을 왜 죽이는 거예요? 나 72레벨까지 학살해서 사냥했어. 파란 몹 잡으면. 그 다음에 영광에서 73레벨 찍고. 경치도 안 줘. 지금 영광의 그 정찰병은. 경험치가 0이야. 다른 건 주는데. 나 그렇게 사냥해요. 사냥터가 잘못된 것 같다? 응?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 사냥터가 잘못된 거다? 응? 왜 파란 몹을 잡냐고? 가감할, 아, 그, 스머프. 아니, MP가 딸리는데 그럼 어떡해? MP 원래 딸려요. 아니, 그러니까. 파란 몹도 사실, 아까 말했잖아, 내가. 스틸 에센스, 이거 쓰면은 MP가 딸려서 사냥을 못해요. 대신, 이거는 내가 잘못 봤나? 죄가, 제갈이야! 아이고, 나. 이틀 전인가? 우리가 정면승부로 잡았던 제갈이네. 이게, 오나? 오나? 오나 봐. 복수하러 오나 봐. 오네. 안 되겠어. 이게 퇴야지. 그거는, 튀고요. 지금 혼자는 안 돼. 그때 잡긴 잡았어, 우리가. 두 번, 정면승부에서. 당하겠어. 동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그때 크게 낙담하고 울었을 거야. 못 오더라고. 그렇게 눕더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제주한테 쫓기듯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 응? 단검을 들고 치라고? 단검이 뭐 어서 나. 이론들은 지금 괜찮아 보여. 혹할 만큼 단검을 들고 치자 때려잡자 뭐 이런 의견들인데 실제로 뭐 그렇게 돼? 격수용 무기도 있어야 돼. 아니 그러려면 세팅도 바뀌어줘야 되는데. 거님이 그냥 하지 마세요 답답함 크크 라고 하시. 응. 그런 건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 응? 콩캉이 좋은 얘기만 읽어. 알겠습니다. 응. 그런 얘기를 뭐하러 읽어줘. 몰라. 당했네, 당했어. 2층까지? 이건 뭐, 뭔데. 왜 자꾸 여기로 왔어. 응. 저쪽 가는? 내가 가려는 게 참 저쪽이네. 무슨 짓을 하는지 도대체 또 뭐하나 어시 어시고 같이 좀 파티할 뻔. 아이 혼자 잡으려니까 이게 쉽지 않네. 영으로 쳤다고 내가. 진짜네. 번역해서 알아들으시겠지?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어? 이게
나 고장 났나? 키보드까지? 어? 큰일이네? 아니 뭐야 이거? 한글 표시가 나오는데 왜 영어가 되지? 어? 아니지? 아이 왜 이렇게 놀래게 여기 있어. 어, 가지 마을 화로? 화로요? 어. 허쉬가 있다? 허쉬? 차는 말하는 거지? 차는 정도라니? 아니야 어려워. 이게 내가 물약이 있으면은 충분해. 만약에 멜리사 물약 뭐 많이 있다 하면 내가 이겨요. 이기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아니야 못 이겨. 못 이겨? 아 차는 또 못 이겨 내가? 못 이기죠. 76 찍으면은 비등비등해. 아니 차는 말이야 차는 도망가는 데죠. 는? 차는 아 힘든데. 힘들다고? 예 그 그래도 세요 그래도. 어? 난 도망만 다니고 가길래. 아니 형님 너무 자존감이 넘치시는데 이거. 굳이 약한 줄 알았는데? 아니 80렙인데 형님. 어. 아니 그 80렙이라도. 아 근데 형님이 뽕만 찍으면 토시는 이길 수 있어요 진짜. 76렙을 말하는 거지? 네, 76 되면 형님이 허쉬 이겨요. 근데 차는 하고도 비등비등 할 거예요. 비등비등 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가? 아, 이렇게 변신하면 아픈데 나도 아픈데. 아, 변신할 때. 아, 변신 안 하면 제가 가지고 놀죠. 근데 변신하면 따가워요, 아파요. 따가울 정도다. 따끔따끔. 데미지가. 네, 지금은. 에머라서 그냥 따가운데 해저드 뜨면 어지 아파요. 어 인형도 있어? 네 인형 다 있어 이렇게. 어이 그걸 또 어디서 났어? 에 아프다니까 변신하면 까마귀 되면. 나는 없는데 인형도. 아니 비겁하게 인형을 또 갖고 있네. 구산호스 내가 구산호스 오케이 개센데 이거 우리 세네 네명 세명인가 또 당했는데 가만있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발을 잘 보고 저 발이 우리 형좀 도와줘 발이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어 지금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건 그치 못 다가가지? 이거 매크로 같대 지금 움직임 자체는 저 발이 자 여기서는 내가 슬쩍 가서 건님 서버 이전 풀리면 더 할 거예요 아마 제주들 많이 넘어온대요 이렇게 좀 뭐야 잠수야? 자자자 보는 거지 보는 거지 어 아니 자자 얼른 아 당했어 당했어 아이 나이가 이 파란개 비탈이 안 됐네 아 부활 됐나 부활 안 됐나 박수들 삑사리 났네 5만도 있는데 갈 데 많은데 부활 삑사리 났어 아 군수들이 있다고 해요? 일단 어렵네. 그럼 죽여요 뭐 평생 게임 할 거예요? 죽여 이씨 쿵쾅이 좀 마인드가 이상해 응? 제조 마인드 아니야 이거 제조했나봐 다른 서버 할 때 그치? 응? 솔직히 말해봐 지금 마인드 자체가 제조 마인드네 아 이건 안 되겠어 아 이거 어려운 제주들만 이렇게 대놓고 사냥하고 약한 제주는 보이지도 않아 지금 구룡씨 같은 제주들 어 차는 있네 차는 자 야 뭐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 그지?
이거 봐. 차는 어이 아픈데? 애께 732? 아, 이건 많이 나왔어. 뭐 3000대도 나오고 1000 2000, 3000 이때가 문제네. 응. 그치? 1000 데미지 정도 이거는 충분해. 그치? 700대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2000, 3000 터질 때가 문제야. 이때가 문제네. 예, 통합이죠. 통합? 네. 뭐야 이거 아무도 안 하나? 관전 없네. 아무도 안 해. 통화 멀리. 어떻게 된 거야? 응? 아, 중지된 거 아니야, 지금 아직? 그지? 신청을 한번 해볼까? 신청이 안 되는. 대기자? 나 대기자가 됐어! 이거 뭐야? 아이씨, 관자. 아, 형님 대기 취소. 영어까지 하시는 겁니까? 대기 취소. 자꾸 물약도 없기 때문에 거의 한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 돼. 응. 지금 올리면 물약 먹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대기 잡는다는 왜 자꾸? 아, 잠깐. 아, 이게 이걸 내가 왜 눌러? 올림도 안 하네. 여기 견제를 안 와. 지금 이게 레이드보스 무기도 나오는데 이걸 고스란히 이거 편하게 돼 있다면서 먹게. 비달님 여기서 뭐가 다음 주 넘어온다고 하는데 뭐가 다음 주에 뭐 넘어와요? 캐리? 비달님 거? 응? 그 얘기 나오지. 뭐가 넘어오냐? 그 얘기 나오고 서버 이전이다. 응. 죽음하네. 누가 와? 이렇게 비달님 말을 못해 지금. 명확하게 두리뭉실하게 뭐 넘어온다 이렇게만 하고 뭐가 넘어오는 거야? 응? 자기 계획인지 본다? 뭐 대단한 정보는 아니네. 아 자기 계획 오는 그 얘기야. 안녕하세요. 어? 나르네님? 네 오랜만입니다. 어서와요 나르네님. 민시청자 나르네님 어서와. 어, 치료는 다 끝났어? 병원 그 저기 응? 아직 치료요? 응? 어 아니요 아직 한 1년은 더 해야죠. 교정은 그거 뭐 마취시키고 그 치료하고 하는 거 그거잖아 그지? 응? 교정은 길게 하죠. 보통은 한 2년 잡아야 되니까. 더 미인이 되겠네 그거 끝나면 그지? 응? 그럴 의도로 하는 거지. 그렇죠. 웃을 때 예뻐 보이려고. 응. 뭐 음식 먹을 때 뭐 치아 때문에 안 씹히고 이렇게 입속으로 그렇죠. 입속으로 삐져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교정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응. 외모 때문에 이제. 네, 그렇죠. 교정할 동안에 너무 조금만 딱딱해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거 이빨 뽑는 것도 있을걸요? 그지? 나르네님. 네 맞아요. 저 6개 뽑았어요. 6개를? 네. 아, 교정 네. 응 교정 때문에? 네 6개를 뽑고 응. 시작했어요. 교정 2번 하면은 이빨 12개를 뽑는 거고 다른 병원도 가서 3번 하면 거의 다 뽑히는 건데 응? 약간 모험 아니야 그거? 6개씩 뽑는 거는? 나르네님? 응? 어, 치아를 키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키는 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야 6개? 응? 그게 한 두세 개 뽑고 많은데 제가 그 치아 균열이 많이 안 좋아서. 아니 그게 이제 어차피 뽑을 치아 충치가 있고 뭐 응? 그런 치아가 그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그치? 뽑는 김에 근데 멀쩡한 거를 뽑는 거란 말이야 그건 그치? 그쵸 멀쩡한 거 뽑죠. 아이 너무 그 좀 아깝네. 또 어쩔 수 없죠. 그 딱
봤을 때 예뻐 보려면 그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이빨이 좀 작은 편이야? 그렇게 많이 뽑지? 네, 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입안은 좁은데 치아 개수는 많으니까 그만큼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너무 아깝다. 그 사실 이 하나하나 진짜 나지도 않는 거 그거. 응? 어쩔 수 없죠. 아니, 너무 아깝네 정말. 어, 나르네님 오랜만이. 지금 그 얘기 나와요. 일국님도 걱정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 이제 들게 되면은 치아 하나 더 있는 게 큰데. 응? 그지? 아니, 저는 교정을 안 하면은 오히려 치아에 더 안 좋아서 빼고 치아 균열하게 맞추는 게. 치아 6개 뺀 거면 한 파츠 넘게 빠진 거야 지금. 파츠 수는 한 파츠 반이에요. 그게 큰데. 언니를 뺀 거라서. 지금 미엘공님도 그 얘기 하는 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나이가 들면 사실 그 외모로 뭐 따지진 않거든. 난 뭐 이제 60, 70 이렇게 되면. 그치? 그럴 때 이제. 어, 근데 오늘은 채팅창이 되게 중요하네요. 다들 어디 가셨나? 몰라, 이분들 뭐. 딴 거 하는지 뭐 하는지. 너무 관심 없으신가? 아니, 너무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이상한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그렇게 신경을 안 써, 내가. 어이, 누가 싫어졌지, 여기? 가만 있어. 조사. 아유, 제조인가? MPT? 이전 간다고 그랬나? 쿵쾅이도? 아,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또 마음이 바뀌었나 봐. 내가 바뀌었어, 보기에는 올바른 게임 생활을 해온 유저는 아니라고 봐, 공감이. 마인드 자체가. 걸렸어. 응, 그치? 내가 딱 보니까 그래. 여지껏 아, 남자가 딱 거를. 놀고 이래야죠, 좀. 상호풍 방송국 가보면 거기 광고도 나와 있어. 내가 광고도 싫었어, 나르네님. 광고를 어디다 광고를 싫으셨어요? 아프리카 왕어풍 방송국에 물론 그 직접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걸 가정해서 광고 형식으로 내가 거기 뭐라고 올렸어요. 전에 그 장어 먹는다고 그랬잖아, 장어. 응?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23살인데 체력이 약화된다 이래서 장어를 먹었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왜 광고 나른해 장어구이 이렇게 내가 상표를 만들어서 광고를 실었어. 제 의사는요? 선고 제 의사를 먼저 물어보셔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안 물어봤지. 의사 따위 상관없. 일단은 선전 문구도 내가 잘 넣었어. 조리사 사실 자격증도 있잖아, 나련님. 그래서 내가 조리사가 직접 깨끗한 손으로 구웠습니다. 이렇게 내가. 제가 안 구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전 문구가 그렇다는 거야. 나른해 장어구이. 조리사가 직접 깨끗한 손으로 구웠습니다. 영화관 보면 그 선전 나오잖아, 응? 화면에. 그런 식으로 내가 거기다 걸어놨어. 어이가 없네요. 그거 못 봤나봐? 나르네님은? 제가 어떻게 봐요? 아니 그렇게 해놨어요. 아, 이거 걸리죠, 걸려. 지금 어렵어서 없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 왜 어이가 없어? 쿵쾅이 무슨 이유가 어이가 없었던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봐. 응? 아 형님 너무 독재예요. 의사도 좀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내가 그 놓고. 아니 그럼 뭐 사진 같은 것도 그 이 장어구이집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 해놓으면 좋은데 뭐 그건 안 돼. 그 왜?
아, 그냥 했어. 나르네님 생각나서. 나르네님 생각나서. 등어구이가 먹으면 나른해지면 안 되는데.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사람들 저기요. 아니 왜 어이가 없어. 아, 장어구이집 한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선전 문구를 작성해서 이렇게 광고. 장어구이집 안 하는데 그. 아니 알아 안 하는 거 알지. 아 누가 한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아 그래도 마음이 감사하잖아. 감사해 보여요 지금?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또 이상하네. 마른의 장어구이. 그지? 그죠? 응. 먹으면 힘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장어 먹으면 나른해지는 장어구이면 이게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긴 들어. 응? 그지? 맛없는 장어구이 느낌인데. 아니 그 좀 그러네 또 듣고 보니까. 뭐 콩방이는 여기 얼마 쓰셨어요? 저요? 네. 아, 저번 200 썼다고 했잖아요. 200이요? 네, 200 썼는데 이제 두 배로 늘었어요. 얼마 썼는지 또 궁금한가 봐, 현재? 400이네. 치킨 200마리. 아, 네, 제가 얼마 쓰나 궁금해가지고 저도 저를. 그러니까 그 정도 현질. 통장에 900만원을 딱 넣어놨었거든요. 네. 혹시 390만원 썼더라고. 레벨도 지금 뭐 거의 80, 그지? 80레벨에 웬만큼 교전도 가능한 그 세팅. 아, 그게 이제 그 정도 들었다 그 얘기고. 리니지면은 350으로는 올리지 않아요? 리니지에 이름값이 있는데. 원은, 원은 어렵고 좀. 쟁 세팅 자체. 투도 마찬가지. 너무 세 세팅한테는 안 되고요. 그냥 각성. 각성 서버 쟁 세팅. 그건 어렵지. 지금 여기 그러니까 본 서버, 본 서버 뭐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충분히 효율적인 세팅은 되잖아. 응? 나 지금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근데 바빠가지고요 일하느라. 아 다 좀 좀 오세요 미인 제주시. 아 제주. 아니 그래. 그 저 제주 안 해요 이 사람들. 아유. 나는님 저 회사. 네. 회사 가입한 거지? 그... 회사 가입이란 입사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 리니지 식으로 그 어때? 별일 없고? 그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일 같은 거는 뭐 좀 어려운 건 없고? 네 괜찮아요. 어려운 건 있어도 배우면 되니까. 근데 교정 같은 거 한다고 놀리고 그러는 사람 없어? 죄송한데 제가 게임에 취업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전 할 일이 없네요. 아니 교정 같은 거 교정 이 교정. 교정? 그 놀리는 사람도 있어. 없죠 당연히. 요즘에 뭐 당연히 하는 거라서. 요즘엔 다 깔고 가잖아요. 어릴 때만 놀렸나? 더 어릴 때만 하죠. 다 성인인데. 어쨌든 그 사무직이지. 편하긴 하겠어 그래도. 커피 같은 거 끓여 와라 이런 사람도 있어? 응?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지켜주나 보네. 그 남자 사원들 총각들 있어요? 다 지켜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안 아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총각 남자 사원들이죠. 말 걸고 그러는 사람 좀 있지. 너무 사적인 질문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있나봐. 너무 있나봐 말 거는 사람들. 그지? 당했어. 있나봐. 침묵이야.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없었나봐. 그지? 아, 유부남들이나 말 걸었겠지. 없었나 제가 보네. 짜증나게 하지 말라 했죠. 알았어요. 나는 제가 그런 쪽 질문하지 말라 했죠. 몇 번 얘기.
알았어 알았어. 화났나봐. 또 삐지는 거 아니야? 나르네님 예쁘신데 많이 대시하죠. 저 귀찮아. 나르네님이 참 이 눈이 좀 만약에 했으면은 응? 잘했을 텐데. 승부욕도 강한 거였어. 그치? 아 저요? 제가 시체를 휩쓸고 다니죠. 또 휩쓸어. 응? 뻔하지 뭐. 말만. 이 승부욕, 의욕이랑은 또 틀려, 현실은. 어느 정도 세팅도 돼야 되고. 그치? 응. 나 봐. 수없이 많은 경험, 전투 경험도 있고, 컨트롤도 뛰어난데. 맨날 뭐, 죽고, 응. 당했어. 당하기도 많이 하잖아. 뭐 하는 게 컨트롤이 어딨어요. 아니. 맨날 죽어 있는데. 그게 컨트롤이야. 컨트롤? 응. 저도 할 수 있어요. 나처럼 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해보면 알아. 당해보면 어? 왕어풍과 다르게 나는 당하네? 이걸 느낄 수가 있어. 그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경험이야. 경험. 숙달된 컨트롤. 두 번째가. 숙달된 컨트롤로 잘 죽어요. 아 틀리다니까. 해보면 알아. 식사는 하셨어요? 두 분 다? 네 저는 하셨어요. 얼른 바꾸네. 쿵쾅이. 원래 나르네님한테 물어본 거지. 밥 먹었냐고. 그지? 그러려다가 아니, 형, 응, 나 생각나고 하니까 두 분 다 이렇게 덧붙인 거. 그지? 아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뻔해. 말 더듬고 한 게 분명히 그런 의도야. 아유. 또 당했네. 나르네님은 조리과니까 뭐 먹는 것도 잘 먹겠지. 아 그러시겠네. 응. 입도 고급일걸? 아니 먹어요.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아니 입도 고급이야. 여러분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응.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고생비 재료비 생각하면 사 먹는 게 더 이득이. 응. 아 그렇지. 손도 많이 가고 하니까 만드는 거는 응. 그지? 먹는 사람이야 상관없어. 다 된 거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직접 만드는 사람은 손이 많이 가지. 그쵸. 피곤하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나는 언니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해산물 좋아하죠. 해산물? 네. 어떤 거? 아니 해산물 딱 뭐라 뜯기가 좀 뭐한데 그냥 아니, 그 전체적으로 좀... 좋아해요 웬만해서. 아니 그 고급이시다. 어떤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좀 몇 개만. 나도 해산물 안 먹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종류 따라 틀린데. 글쎄요. 꽁치면 꽁치. 얘기해 보라니까 딱히 낙지면 낙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저 회 좋아하긴 하는데 막 뭐 문어나 낙지나 막 그런 건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새우나 대파 뭐 이런 거. 네 새우. 나도. 뭐 새우라든가 게라든가. 나도 게 좋아하고 새우 좋아하고 또 딴 건. 기타 등등 많죠. 그러니까 뭐 비슷하네 그런 거는. 그지? 아 싫어요. 아니 새우하고 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거의 다 좋아하지. 그니까요. 아 그거 좀 아 형님이 사주실게요? 아니 내가 사주는 건 아니고 나르네님이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면 사줄 때 나를 내가 좋아하는 걸 사줄 거 아니야? 게랑 새우를. 그러면 그게 자기 입맛에 또 맞아야 또 같이 시킬 텐데. 그게 걱정이 돼서 싫어요 물어본 거지. 한번 가보죠 그럼. 분주하지 말고 사주시죠 좀. 네? 나 경기도 살아. 경기도요. 나르네님도 그 제 생각에는 제가 사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르네님도 이제 경기도 쪽이지? 지금 시골이라고 그랬나? 그렇죠. 거기 전기 들어와요? 가만있어 어디로 가야 돼?
들어와요. 아, 들어오는 데고? 아, 그럼 좀 번화한데네, 시골 중에. 다솔님 어서 오시오. 다 솔이야, 솜이야, 다 솜이야. 나 그리 잘 안 보여, 응? 이게 가물가물해, 약간 글자가. 아, 다솔님이래요, 다솔님. 아, 난 여지껏 다솜인 줄 알았어, 그치? 내가 그래서 다솜님, 아, 다솜님 그런 적도 있을걸? 미인분이신 것 같은데 약간 서운했겠네, 그치? 왕화풍의 간신 제대로 그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야. 제가 봤을 때 전혀 안 그럴 거였는데. 뭐?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아니,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어때? 다솔님은 그런 심정이 좀 있었어? 내 캐릭명, 닉네임을 제대로 좀 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약간 서운한 거. 그치?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데요? 아니, 본인이 한번 말해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참, 반응이 없어서 시청자분들이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현장 보니까 웃음만 나오네요. 미인분이라고 내가 했다, 그 얘기고. 돌려 말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했었고, 그걸 내가 잊어버린 거 아니냐, 자기. 그 얘기야 지금. 아, 내 말이 맞잖아, 나를. 지금 그 얘기하잖아, 다솔님이. 아니, 어차피 여자라면 다 미인들이라 하면서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일단 여자다 싶으면, 아, 미인분이시네. 어서오세요, 미인분, 이러면서. 아니지. 만약에 진짜냐고 재차 물어볼 때 나는 거짓말을 못해요. 진짜냐고 확인할 때는. 그때는 아니, 그러면은 막 솔직하게 말해. 미인분 하다가 저 미인이에요? 이러면은 아니요? 이러세요? 아니, 진짜로라고 하면 그때 내가 말을 못해. 만약에 상대가 진짜 내가 미인이라고, 그때는 내 기준으로 말해. 미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할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그 기준으로. 혹시 실제로 그러세요? 어, 실제도 그래요. 혹시 아직도 뺨 안 맞으셨어요? 그럴 뻔한 적은 있어, 솔직히. 네, 그니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또 말할 때는 말해. 그러니까 이제 말했잖아.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겠다고. 여자분들이 지금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게 눈 높아서 어떻게 하냐고. 아유, 그냥 혼자. 요즘엔 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아니, 나르네님도 혼자 살 거야? 아니요, 저는 혼자 안 살 건데요.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혼자 살라고 그래? 회사 만드실 거면 말리진 않아. 나는 지금 말을 너무 잘한다. 재치 있게, 그치? 그리고 권장도서 몇 권 정도 읽은 그 지식 같은 게 드러나 보인다. 지금 그 얘기야, 다솔. 감사합니다. 미인분들끼리 또 딱 느낌이 오나 봐. 이분은 권장도서 많이 읽고 생각하는 분이다. 이분은 책을 배구 자는 분이다, 그치? 그런 식의 딱 구분 느낌. 그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해요, 나르네님? 응? 저요? 네, 좋아하는 해요. 드라마는? 드라마요? 드라마는 잘 안 봐요. 영화 같은 거 뭐 어떤 종류? 액션 아니면 뭐? 저 액션 쪽. 액션 그쪽을 좋아한다. 의외로. 네. 또 사랑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건 이제 별로고, 영화? 네, 별로 안 좋아요. 공포 영화는 어때? 공포 영화도 좋아해요. 공포 영화 같은 건 이제 놀래고 그래? 영화관에서? 깨악 비명 소리 막 지르고. 아니, 그냥 뭐 여름이고 하니까 보는 거죠. 아니, 그런 적 있어? 영화관에서
부영아 보다가.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또. 다솔님은 그런 적 있어요? 물어보면 다 없다는데, 도대체 영화관에서 그 비명소리 내는 건 도대체 누구야, 그럼? 여자분들. 그것 때문에 더 놀래. 공포영화 보다가. 자, 일단은 피곤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나른이. 그, 저기, 왕어풍 방송국 아프리카. 그, 나른의 장어구이. 그 광고. 아,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 광고 보고. 조용해요. 수정할 게 있으면 나중에 말해줘요. 빨리 내려. 장어찜을 왜. 장어 맛있습니다. 내가 그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아, 내려주세요. 리님 들어가세요. 자, 일단은 네. 수정할 거 있으면 말해줘요, 남현님. 그 보고 못하가 났어. 또 하셨 뭐가 빠졌지? 하셨니다. 숨인가? 숨 요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쿵쾅이도 수고했고 내가 빠뜨릴 뻔했네. 쿵쾅이. 응? 너 이거 삐질 뻔했어, 그치? 쿵쾅이도 수고했고. 응. 삐졌다고 이미? 삐진 거 아니지? 아니요, 뭘. 수고했어요, 다들.